자, 유튜브 쟁이들 안녕하뇨. 로그라이크 또 빌딩 또 리 또 세스. 튜토리얼을 마쳐야 합니다. 칸을 선택한 후 이동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내기. 행동버가 꽉 차면 카드를 눌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속 공격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때려란 건가? 아야. 순간 방어. 마우스를 패에 있는 카드에 대고 있으면 게임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일부 캐릭터는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들었다. 필살기! 필살기 시전하기. 캐릭터마다 잘하는 행동의 색깔이 다릅니다. 문장을 3개 모아서 맥스를 클릭하여 필살기를 사용하세요. 얘는 빨간색 아니었음? 이김. 캐릭터 스킬 배우기. 자신의 피로 카드를 사용하면, 아니 피로 카드 사용 시 인가? 강화 쉴드 3포인트 획득. 진분 참격. 아니 이거 글씨 좀 못 키우나? 노안이 온 건 아니지만 글씨가 작네요. 레이시 초상화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정하세요. 필요한 스킬 포인트. 스킬 포인트는 어디 나와 있죠? 현미경 좀 가져와라. 거기 방어구 관통 시 카드 예비 구역의 진행 속도가 증가합니다. 뱀물 이거구나. 스킬 포인트. 스킬 포인트인데 왜 SP가 아니고 XP죠? 식량. 한 칸을 걸을 때 하나를 소모합니다. 이거 완전 탭키를 누르거나 캐릭터를 클릭하여 카드의 행동을 수행할 캐릭터를 교체하세요.
모든 팀원이 행동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세요. 길게 누르면 기압을 시전합니다. 초! 피했어? 아! 패링 못함. 아, 했네. 5초 이내에 내야 합니다. 숱하게 질투. 적이 공중에 뜨면 분노를, 긴급 방어를 발동하면 피해를 입힙니다. CC피하기. 쉴드가 없는 대상을 기절시킵니다. 이거 암전되는 게 마음에 안 드네. 눈앞에 시리. 실패. 2배속 정도 내줘야지. 무빙으로 피해줘. 훈련 완료. 에브라. 잠김. 킨. 역해 스킨 있다. 암멸을 급습하여 6포인트 피해를 입히고 없습니다. 뒤에서 명중시키면 1포인트를 추가합니다. 갈고리. 끌어당기고 방관. 한도 2. 피로 추가. 소탕. 공격받는 적에게 4포인트 피로 추가. 대상을 3초 에어본. 4의 피해, 피로 추가. 뜻밖의 전투. 으갑. 약화를 부여합니다. 공격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방관. 방관이 바피증이요? 공격받는 적에게 4포인트 피해를 입힙니다. 에어본. 슉. 혼란. 공격받는 적을 끌어당기면서 방관을 부연. 방해장치. 적 전체 문장을 제거하고 관장을 뽑고 소모합니다.
모든 샘물, 모든 점성소, 모든 장비. 돈만 있으면 이 많은 별들이 당신을 위해 돌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선택하거나 카드를 삭제하세요. 돈 받네. 뭐 돈 받아야지 그래. 가격불. 꽐라다 꽐라. 덤프로 피해지나 이거? 안되네. 비스비수 등짝을 명중하면 1포인트의 피해를 한 번 더 입힙니다. 밥이나 주세요. 아우 엘리트 뭐야. 체력 쓰레기 됐는데? 나 죽어. 안녕하세요. 아 이걸 가서 봤네.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저런. 업계 명중한 적에게 4포인트 피해. 실드가 없는 상대를 관통합니다. 낫배기. 필드가 안 잡혔어. 부르기 다음 공격이 1.5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공료의 뒤로 갑니다. 존. 파단장을 삭제합니다. 얘는 빨리 쏘는 캐릭이네.
피로카드 겁나 많아. 설마살. 안녕하세요. 질추. 오우슛.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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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작은 쉴드. 어우 미친. 이건 못 이기지. 아니 센 거 봐. 아, 살려줘. 이걸 피하네. 아, 왜 이렇게 세, 미친. 파밍을 더 해야 되나? 왼쪽으로 갈수록 세지는 거 아닐까? 거리 조절. 방어구 관통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2초간 기절합니다. 기절 나쁘지 않지 않나? 상자에서 전투라니. 쟤야 뭐야. 내게 피로밖에 없어.
장비를 선택하세요. 장착한 캐릭터가 적을 죽였을 때 금화를 이만큼 추가 획득합니다. 장착한 캐릭터가 체력이 가득 찬 대상에게 가하는 피해가 1.5배가 됩니다. 레벨업은 언제 합니까? 저희는 최고만 지급한다고요. 뉘신지? 이봐 친구, 옷만 좀 지어주면 내가 잘해줄게. 제길 속았어. 괜찮아, 어차피 나 이제 죽을건데. 너라도 돈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매복 함정. 적의 함정을 건드리면 2.5초간 공중에 띄웁니다. 아군이 간타를 획득합니다. 고기 좀 줘. 나 죽어. 아! 다 쳐맞았대. 고슴도치의 열매. 공격을 받을 시 공격자가 분노 스택만큼 체력을 잃습니다. 아군의 스킬 카드 장비 효과로 카드를 뽑을 때 적군 체력이 2포인트 피해를 줍니다. 2포인트면 센데. 에브라. 체력이 음슴. 악마의 이빨 화살, 불구의 단독. 윈혈적에게 4포인트의 피를 입힙니다. 아군 전체가 분노를
카드 더미에서 패로 다시 가져올 때. 식량 없는데 식량 받아야 되나? 식량은 어디서 모아 또? 밥도 못 먹어. 밥은 줘야지. 설화살, 감속실드, 레이피어. 슬라임 에어본 왜 안 맞았어? 드물 해를 섞고 에게 카드 수만큼 피해를 갑니다. 피로 카드를 사용하면 방어 실드를 획득합니다. 버섯. 노래. 아, 모빌 시전합니다. 유적 신성한 방패. 중간 방어가 집중을 줍니다. 집중이 10스택이면 2배 피해를 줍니다. 필살기를 시전하면 에서 가장 포인트가 높은 카드에 한 포인트 증가.
어. 아이 왜 안 됨. 금강불교에 정화를 5스택 받습니다. 맨 왼쪽 폐 한 장을 복사합니다. 한 장을 삭제합니다. 기습이나 소탕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 황백한 사람을 만났는데 눈에 푸른빛이 감돌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절했습니다. 또 방어관통 2스택 오늘 둡니다. 제길 수고했어. 사단자를 복사합니다. 복살 카드는 복사다. 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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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무작위로 캐릭터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아이 12뎀 겁나 아프네. 공격을 받으면 피해량이 2배가 됩니다. 우와 128. 공의 가시. 이 카드가 패에 들어오면 이번 전투에서 이 카드의 카드 포인트가 3 증가합니다.
어리기 된 용인가? 오물상자가 전투였구나. 엘리트전이었네. 알렸는데. 아. 빚을 본? 다시 가본. 아갑. 아니 고기 어디서 사? 고기 내놔. 최대 체력. 기압 시간 감소. 죽은 자의 언덕. 방향 초입. 피로 카드는 14초 동안 남아 있습니다. 엽서.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한 끼를 만듭니다. 고기 좀 줘. 무작위 두 장을 강화합니다. 아니? 마비망치. 공격 받는 적에게 약화를 부여합니다. 이도 적이 공중에 뜨면 이 카드를 패에 넣습니다. 뜬 적에게 두 배의 피해를 줍니다. 뭔가 이 게임은 맨 왼쪽 패를 제거합니다. 이 게임은 왜 이렇게 시스템이 많은 거임. 아이씨 왜 안 맞아, 씨.
때려줘! 피해! 네, 장난을 추가합니다. 장궁, 이번 공격으로 적을 쓰러뜨리면 소모된 노란 카드를 배에 넣습니다. 이 정도면 보스는 잡지 않을까? 쉴드가 없는 대상을 기절시킵니다. 네, 많이 화났다. 아, 일 언더테이커 색. 필살기를 발동한 후 반파를 획득합니다. 에임의 깃털. 아군이 분노를 획득합니다. 해적만. 해적이다, 해적. 부활 좀. 니만 부활 좀. 체력 왜 이렇게 많아? 에어본 저거는 왜 안 마냐?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노란 카드를 뽑습니다. 뭔데? 백빌딩을 조금 더 액티브하게 해야 했을까? 카드가 한 장 삭제됩니다. 화면! 오 쉣. 4단장을 복사합니다. 복사를 복사하는 거지. 이제 복사 3장 잡히고 고래봄.
근접 피해를 입힙니다. 공격 피해가 증가합니다. 아니 저 에어폰 왜 안 돼요? 거리가 멀면 안 되나 봐. 피했다. 복수연 맨 졸랐어. 아씨.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덱빌딩을 하자. 아 이거 승선이구나. 뚱뚱한 산초. 박밀 있다. 역시 박밀이지. 혼란. 육중함을 획득합니다. 육중함이 카드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해 멍을 추가합니다. 멍 자신에게 2포인트 피해를 입힙니다. 멍멍 얘는 속도 엄청 느리네. 멍 모든 샘물의 위치를 봅니다. 아, 동료 먼저 구하러 가자. 아, 육중함을 쓰면은 느려지는구나. 박밀... 아니... 1대 맵한테 수실 쉴드를 5포인트 식량이나 주십시오. 카드 하나 삭제. 파격이나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멀린 노인. 3초간 노래합니다. 동료가 긴급 방어를 발동하면 문장을 획득합니다.
알고리 에어본 점공 네 이런 식량 되게 모자란데 맨 왼쪽 패를 버립니다. 에어본 빅살이 너무 많이 나 오라 오라 해 있는 먹만큼 이 포인트 피해를 입힙니다 핵심 카드인 것 같네 오라 최대 체력을 증가시킵니다. 아니, 개술 몸네 씨. 오네만 받네. 견제 체력만 잃어버렸어. 오라 무모한 공격 12포인트 피해 행동 진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뭐지? 12딜이면 그냥 좋은 거 아닌가? 어라라? 어라라라라? 금화 30 1 아야 영감님을 때려? 노인 공격 이 카드를 내면 카드 포인트 추가
카드가 패에 있으면 받는 피해를 1로 감소. 밤새 갑니다. 스킬 포인트 획득. 필살기 피해가 2증가합니다. 전투 시작 시 한 장 더 뽑습니다. 전등 못 참지. 걔가 왜래? 두루마리 패를 하나 버리고 두 장 뽑습니다. 좋은데? 패를 한 장 버립니다. 강화 실드를 획득합니다. 버려진 카드의 포인트만큼 강화 실드를 얻는다. 좋은데? 버려진 카드 더미 맨 위 두 장을 패에 넣습니다. 좋은데? 오, 다 좋은데? 쉴드 카드 한 장을 소모합니다. 수비벤 이 카드를 버리면 빈혈적에게 2포인트 피해를 입힙니다. 수치는 이 카드의 카드 포인트와 같습니다. 아군 전체 모든 육중함을 제거합니다. 좋은 거 아닌가? 육중함 없어지면? 운이 좋네요. 제길 정말 재수없습니다. 뭘 받은 거야, 씨. 초조, 사초지연, 감염, 체력 1 감소. 아니, 이런 말.
늦게 썼네. 삽. 쉴드를 가지고 있다면 8피해. 아군 HP가 감소할 때마다 바다 포인트가 증가합니다. 이 포인트는 좀 그렇네. 이전 에너지 모으기 증폭 스택 개수만큼 강화 쉴드를 획득합니다. 돈도 없는데 왜 왔대. 가자 엘리트. 개꿀. 아이고 노인 공격 오지네. 알골이 왜 이렇게 도움 안 됨? 아, 쓰레기들. 어인에 가면 20포인트가 넘는 단일 피해는 적을 띄웁니다. 피로 카드를 사용하면 강화 쉴드를 획득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멍멍멍.
멍멍멍 멍멍 아야 육중한만 없어진다더니 왜 피해 증가도 없어지냐. 오라. 전투 시작 시 한 장을 더 뽑습니다. 개꿀인데? 내 띄워. 할머니 의상. 내가 백부장이야? 엄마. 이번 전투에서 생긴 멍 한 장마다 체력을 2 회복합니다. 장착한 캐릭터가 20포인트가 넘는 단일 피해를 받으면 카드를 3장 뽑습니다. 그럼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지는 거 아닌지?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에어본. 팽창 팽창 아니 미친
나왔다. 오라 오라. 아, 왜 이렇게 약함. 멍멍멍멍멍. 장착한 캐릭터가 필살기를 사용하면 문장을 돌려받습니다. 장착한 캐릭터가 적을 죽였을 때 음화를 추가 획득합니다. 긴급 방어를 발동하면 공격자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죽기 직전이구만. 아, 스킬. 맨 왼쪽 패를 제거합니다. 덱이 너무 똥덱인데? 아크방전 1초간 노래합니다. 버려진 카드 포인트만큼 기회를 부여합니다. 육중암 1스택마다 1초 기절. 괜찮은데요? 금과은이야. 발굴이 지울래. 발굴이 쓸모 없는 것 같음. 새로 옆에 플러스는 패시브 스킬이요. 바드 하나에 포인트를 11 증가시킵니다. 오라오라 어디갔어? 왜 안돼? 오라오라.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날벌레 속을 보완. 이건 아닌데.
앗. 릴레이스 빌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둘 다 맞출 수도 있네. 멍멍멍멍. 아하, 이게 되기냐? 잠깐만. 멍멍멍멍멍 어떻게? 모르겠네. 너무 약해. 답이 없네. 내 육중함 어디 갔냐, 근데? 쓰면 소모되나봐. 바깥으로 이기긴 하겠는데. 오, 빡세. 피로카드 사용 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래, 뭐 이 정도면 행동 쿨타임 중 2포인트 방어 긴급 방어 발동 시 입힌 피해는 4포인트로 증가합니다. 필살기 피해가 증가합니다. 체력 20%. 저주 지우고. 개명 오라오라 되지 않을까? 엘리트
치유. 오케이, 피하지. 오, 피했어. 죽는 거지 뭐. 어, 잠깐만. 알려줘. 찍. 할아버지. 미친. 큰 철망치 에반데. 죽은 추억. 우리 뭐야, 이씨. 적 전체에게 방어구 권통을 이부여합니다. 창고에 숨겨진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장비 나무 방패를 획득했습니다. 나무 방패 없는데요? 연금 잔여 페이지 있는데요. 카드 이름인가? 적의 등을 명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프레이시. 적의 함성을 건드리면 기절합니다.
카드 하나를 제물로 바칩시다. 5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체력을 증가시킵니다. 발골이 왜 구린 거지? 기분 탓인가? 매복 함정 벽을 띄웁니다. 조도 방관 2스택 카드 하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타격 운 좋네요. 아! 실수. 호프트는 없어요. 뽑으면 쓸 수 있습니다. 아, 물렸어. 걔한테. 걔한테 물렸어. 적의 등을 명중하면 두 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난 이 등 어떻게 찌르냐고, 임마.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개 좋네, 이거? 개사기인데? 아들 빠따 주. 나일색이었네, 이거. 아, 졸라 아파. 많이 아파요. 아, 일단, 저도. 동료에게 연속 공격을 2스택 부여합니다. 빨간색 근접 카드로 공격 시 연속 공격을 할 수 있다. 연격. 아니 왜 네가 왜 얘가 썼는데 얘가 받은? 그럴 수도 있지. 아 이런 함정 있는데 괜히 나가서 맞았네. 공격받는 적에게 2번 2포인트의 피해를 입힙니다. 와 이중타격. 하긴 동료한테 부여해야 연속 공격이 되니까.
등을 대체 어떻게 때려야 될지 모르겠네. 너도 사단장 삭제. 하수 제거 못 참지. 엘리트 하수는 두 장뿐. 에어복은 다생. 아, 캐퍼. 아니, 여수 공격이잖아. 왜 안 돼? 활쟁이가 좀 약한가? 아! 지작시 한 장 더 뽑습니다. 알려줘. 아니, 날 살리지 마라. 모든 체력 회복, 최대 체력 감소. 로그라이크 죽으면 다시 하면 그만이야. 아니, 여속 공격 쓰레기네. 괜히 먹었네. 새 화살 두 장을 추가합니다. 아무튼 생성된. 피해요. 아, 망할. 저도 보도 그만 남아. 쉴드 있는 게 낫겠지. 아, 근데 이거 신병 쉴드 후비 되게 넣기 싫어.
하우스트로도를 오픈합니다. 복권 사러 가실래요? 7장을 구입합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 저 사기꾼 저거 돈 모아지. 교이득 10포인트 피해를 입히고 10금화를 획득합니다. 뭐지? 개 좋아 보이는데? 5역인가? 이렇게 좋아도 됨? 뭔가 이상한데? 번역 잘못된 거 아뇨? 아, 일회용이구나. 그러면 그냥 나오면 집으면 되네. 이거는 그냥 보너스 카드구만. 보너스 카드. 여기서도 카드 제거를 참지 못하는 나. 아니다. 강화하자. 아, 아유, 아유, 호. 화살 어디다 차, 임마. 해도 해도 등짝 때리는 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때리는 건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아니 좀 비겁하다고 해야 될지, 상대방이 멍청하다고 해야 될지. 등 보이면서 돌아가는 게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그거 찌르는 것도 좀 얍삽한 것 같고. 필살기를 사용하면 공격 피해량이 50% 증가합니다. 좀 야비하긴 한데 등 보이면서 돌아가는 놈도 이상한 놈 같지. 야, 신망 협객의 단독.
새 화살을 추가합니다. 식량 5개, 체력 5, 최대 체력 5. 아헤이. 체력을 잃으면 카드를 뽑습니다. 좋은데? 아닌가? 일로 수약 방해장치. 적 전체가 약화를 2스택만큼 얻습니다. 적을 띄우고 반파를 획득합니다. 적 전체 문장을 제거하고 카드를 뽑습니다. 어순이네. 아이고, 이습 실패. 전형용 장궁 4포인트 피해. 적을 쓰러뜨리면 소모된 노란색 카드를 패에 넣습니다. 카드 더미에서 패로 다시 가져오면 분노를 획득합니다. 세상에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 그 자세 또 나왔다. 잘못 눌렀어.
아, 못 피했어. 아, 또 맞았어. 이거 사기야. 둘 다 맞았어. 빈다제. 아니, 어, 똥망. 아무리 엘리트라지만 내 체력 다 날라갔네. 잘 가. 아니, 하하, 내 친구 어디 갔어? 안 먹는다 눌렀나봐. 응, 무덤에 들어가봐. 다시 꺼내면 그만이야. 무덤에 들어가면 쉴 수 있을 줄 알았나? 안녕하세요. 돈주머니 25골드. 아니, 돈주머니를 돈은 안 받고 파네. 이건 자선사업이. 이건 자선사업이에요. 쓸모 있는 물건을 찾아봅니다. 부상자를 돌봅니다. 부정적인 효과 제거. 아니, 근데 이 게임은 경험치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파밍하면 넘어가는 게 맞나? 반파를 획득합니다. 동료의 뒤로 순간 이동합니다. 적 전체에게 방어구 관통을 부여합니다. 식량이나 줘. 금화 30. 카드 삭제. 엘리트 갔다가 괜히 털리지 않을까? 일반 몹 잡고 보스 잡고 넘어가야겠다. 아닌가, 엘리트 잡아서 이득을 더 봐야 되나? 모르겠네.
공격을 받으면 피해가 두 배가 됩니다. 때리지 말자 그러면. 아니 등질렀는데 바로 왕신 품었죠. 나 뒤짐 온다. 쑤셔, 그냥 쑤셔. 아! 인생. 매복 함정. 함정을 건드리면 공중에 뜹니다. 복사. 복사가 필살기 자주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패가 증가합니다. 네거티브 획득 초조. 살려줘. 오지마. 떠주여. 그래도 일반 몹은 쉽게 잡을 수 있네. 철의 파동. 뭔데? 자신은 디버프만큼 분노를 획득합니다. 소화 대단원. 적 전체 16포인트. 이 세계 대단원은 그냥 이 카드만 들어가야 좋을 것 같은데. 일반 몹 잡는 게 맞는 일일까?
피해. 아. 얘는 근접 공격 모션 없어가지고 가까이에서도 못 쏘네. 뭐 근데 활도 가까이서 쏘면 더 세긴 하지. 아, 다 빗나가는 거다. 어이가 없네. 호소. 호소는 사기 카드야. 야야야, 너 일로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아, 나쁜 시키. 다 빗나가네 씨. 오, 슛. 어, 잠깐만. 이런. 근질러. 아니. 오해. 당불괴. 카드 강화. 방관사 스택 좋은데? 하나 맛보세요. 아이 미친 도라이야. 체력 마이너스 3 됐어. 경험치 체력 2 마이너스 10. 체력이 체력이 하는 건 이거 깎이는 건 집이야. 아, 나 죽어. 미친 버섯쟁이. 린다제. 200원은 즉시 전사합니다. 개꼬닥. 야, 오지 마, 씨. 오지 말라고.
망했죠? 야, 오지 말라고! 아, 거리 너무 멀다. 근접 공격하기에. 완벽한 방어. 무한의 탄환. 적의 등짝을 쏘면 복사해서 피해 넣습니다. 분화 걸고 등짝 덱도 되겠네. 야, 미친. 이 쓰레기 안 주면 안 되냐? 이리 와 임마. 적 전체의 약화. 뭐야, 뭐지?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시 먹으라고 다시 나오네. 아이고, 동료 안구였다. 알고리를 이럴 때 쓸 수 있구만. 등짝 개 찔러야겠다 진짜. 그래. 오지마. 무빙. 이런. 맞딜. 기도. 공중에 뜬 대상에게 두 배의 피해를 줍니다.
갈고리를 획득합니다. 체력에 20, 금화 60. 머리 조절, 방관 2초 기절. 약탈자 디버프가 있다면 7피해. 적을 명중하면 연속 공격을 부여. 노란 카드만큼 분노 획득. 이거랑 소매 화살 주머니랑 연기하면 되겠네. 피해요. 마비방치 4포인트 피해 2약화. 우려보여요. 방해장치 금화. 아니 아치라노 씨. 무빙 피함. 아야 뱀고리 갈고리 쓰니까 피로 감당이 안돼. 필살기를 시전할 때 가장 높은 카드의 포인트가 증가합니다. 피로가 패드로면 집중을 획득합니다.
다음 피해가 두 배가 됩니다. 에어본 내 체력 불구의 단도 시사 초감속 이동속도가 감소합니다. 괜찮은데? 매복 함정이 더 괜찮으려나? 함정은 뭐 거의 넣는 만큼 이득일 듯. 한도를 증가시킵니다. 알고리 던지고 돌아가는 길에 함정 이 앞서반에 한도가 있는 카드를 뽑고 한도가 증가합니다. 저거 마치라네. 기절. 딜 계속 세는 거 빡센데. 불구 빌드워 힐하기 너무 빡세네. 이거 적당히 전투하고 넘어가라는 뜻인가? 아니 내 돈 마이너스 10원 아 빚졌어 미친. 아니 무작위 두 장 제거한다고 하지 않았음? 그걸 믿었음? 언더플로우업이야. 아이 비도 거지 같은데 지워버릴까? 악역 제거. 에브라 체력 온대. 살 수가 없다.
이번엔 맞나? 에어본 하면은 곡사 맞는지 궁금하네. 노란 카드를 뽑습니다. 날칼. 쉴드도 작은 쉴드 이런 거는 힐 받아줄 수가 없을 것 같고. 개꿀. 이 정도면 비도 더 써야겠는데. 아니 이 갈고리 안 돼. 나 죽어. 안 돼 갔어. 오케이 피함. 안돼 못 피함. 이리 못 가. 아유, 한 발을 피했다. 아니, 근데 이 동댁으로 보스 어떻게 잡음? 집어. 니마 부활 좀. 주인공 파티 짭퉁 파티네.
대략 쓰레기들. 잡았네. 필살기 발동 후 간파를 획득합니다. 기압이 가득 찬 기압 카드를 사용하면 분노를 획득합니다. 최고만. 벌써 조졌네. 게임 대충 했구만. 화살 주머니. 한테도 안 맞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정지함정 억압. 약화 걸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대거
왜 이렇게 약해요? 아이씨. 얘가 후열에 가야 되나? 그래야 갈고리가 더 길게 땡기니까. 안 통하는 맛살. 버젓은 타격. 이용 비도 앞줘. 1포인트 하나. 아이, 가서 맞았네. 이도 또 나왔다.
카드 포인트를 이증가시킵니다. 이동. 단검 컷. 미친 피도 강철 화살 쉴드가 없는 상대를 관통합니다. 기절한 대상에게 방어구 관통을 사. 이건 진짜 쓰기 힘들겠네. 기절시키기 쉽지 않은데. 마법 화살 주머니 가장 최근에 소모한 노란색 카드를 넣습니다. 카드 포인트가 증가합니다. 암속 쉴드 이비도 핸드 뭐냐고. 돼지는 돼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민망 약탈자 대상이 디버프를 가지고 있을 경우 7포인트 복사. 어흑 살려줘. 모든 쉴드 카드에 카드 포인트를 감소시킵니다.
성공. 적을 쓰러뜨리면 노란 카드를 빼놓습니다. 하나만 보세요. 꺼져. 아까 쟤한테 당한 게 얼만데. 최대패가 증가합니다. 카드의 포인트를 증가시킵니다. 기도. 작은 쉴드. 작은 쉴드더라. 방해 장치. 단파를 획득합니다. 1.5배면은 쓸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님 말고 강력한 에어본. 지도를 탐색할 때 제로. 배부른 한 끼를 먹었습니다. 에고 엘고 엘고. 이렇게 아파. 아, 실수다. 오지게 아프네, 진짜. 아, 인생 끝났다.
니마 부활점. 전투를 너무 많이 한 게 문제인가? 뭐가 문제일까? 되게 시잘데기 없는 카드를 많이 넣은 게 문제인가? 뭐지? 말라버렸네. 카드를 4장 쓰면 적 전체에게 방관. 일어나 이 자식아. 너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이게 무간지옥이지. 죽지도 못해. 응, 죽어봐. 달리면 그만이야. 정지함정. 4초 기절. 아, 잠깐만 눌렀어. 방관 32. 복사. 대갑축은 대단원 같은 거 아니면은
완전 타산이 안 맞을 것 같고. 아이, 장비 안 껴줬네. 뭐야 이거 폭탄. 뭐지? 아유 미친 저거. 트레이시 살려줘. 바다작을 강화합니다. 외약은 강화해야 카드 같아지네. 아니 저거 어떻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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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간다. 아니 저걸 앞도 없다 이제. 어디가 너? 실시간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빡세. 으악. 슬프다 진짜. 헤헤이. 매복 함정.
니마 힐 좀. 발골이. 아, 참, 빛도 안 껴줬네. 잡을 수 있겠지? 아유 이런 늦었다. 지식이 개많이 쓰네. 약화구요. 힐도 이리 와 자식. 도 맞추면 센데 맞추기가 힘든. 아니 안 맞어. 너도 안 맞는다고. 아 잘못 썼어요. 미친 갈고리맨. 님이 로샘. 에이 18 곱하기 3이야 미친. 백부장 여기서는 연사석궁. 네거티브 한 장을 사용할 때마다 장전이 증가합니다. 집어치우고 식량이나 주세요.
이제 와서 제거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나. 필살기 피해량 증가. 골드 파밍 좀 더 하자. 골드를 내놔라. 아이야. 걔한테 물림. 봐. 엘리트는 가지 말자. 몰리니까. 엘리트 해볼만할지도 라는 생각이. 그래도 안갈거야. 플라잉 땡땡이다. 복사. 보스.
범성 술집 갔다 왔어야 했네. 이수비네. 에어본 띄우고 일단 또 아 기절 에어본 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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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비도 비도 또 아이씨 잘못 눌렀네 씨. 막았다. 지웠나? 카드를 뽑을 때 적 전체에게 피해를 줍니다. 방방 심장 오 근데 이거 잡아야 돼? 안 잡으면 진행 안 되나? 체력이 장벽보다 적으면 1포인트의 피해만 입습니다. 기습하여 전체에게 피해를 가합니다. 기도 겁나 세네. 여기 처음 와봐서 막 뭔지 모르겠어요. 비도 대 키트다.
못 가. 어, 가지 마. 뭐지? 미안한데, 약간. 뭐 제거한다고 의미가 있겠나? 아, 저주는 지워야지. 노란 문장 피해 증가. 노란 문장 피해 증가 이런 거는 참 좋은데 돈이 없네. 돼지색. 백어택 2 피해. 백어택 할 일도 없을 듯. 거대용 깨시. 아니 깨시가 그래도 딜은 아니고 방관부여는. 불순 11 곱하기 1. 뭐 11 곱하기 1로 어쩔 건데. 용사들이 마침내 거대용을 물리쳤지만 환상이었다. 이런. 영원히 순환하는 모험의 세계 속에 갇혀버렸다. 거두르세요 용사요. 하지만 나부터 구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통과를 축하합니다. 되게 힘들게 이겼네. 아시화살속. 장착한 캐릭터가 방어구 관통시 스택을 하나 더 부여합니다. 한도카드 플러스 1. 임시카드가 소모카드. 안타 효과 증가. 끝. 네, 재밌었고요.